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은 나머지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인데요. 이유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것의 특징, 이것만의 특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너무라는 말이 자주 들어갑니다. 자, 이 문법 설명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이유와 결과,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문법이 나오죠. 그런데 앞에를 보면요, 어떤 정도가 심한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가 들어가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나머지가 있고요, 여기는 너무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와 뭐뭐은 나머지는 아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를 했어요, 연발했어요. 연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다, 계속해서 하는 것을요, 연발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실수를 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긴장했거든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연발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눈물이 났어요. 왜요?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서둘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중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렇게 있었죠. 왜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왜요? 당황했거든요.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뭐뭐은 나머지를 공부했고요,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과 잘 어울리는 문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